예, 11월 24일 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마지막 칼을 뺐습니다. 윤석열을 사실상 쫓아냈습니다. 추미애가 다섯 가지 혐의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 뭐 다 끌어모은 것인데 그 중에 새롭게 볼만한 건 조국 재판부에 대해서 검찰이 사찰을 했다라는 건데 윤석열은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찰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판사에 대해서 검사들끼리 공유하는 그 판사가 재판하는 곳에 참여한 검사들 뭐 얘기들 정보들 재판을 해야 되니까요. 재판에서 변호사 찾고 다퉈야 되니까 그 판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모은 것이다. 그 다음 뭐 언론사 사주 JTBC 사주를 만난 것에 대해서 또 추미애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이 부르는 자리에 갔는데 JTBC 회장이 있었다. 뭐 다른 별 얘기는 없었다. 뭐 다섯 가지 혐의 다 뭐 일일이 뭐 추미애가 거론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은 모두 다 대응을 하면서 한 점 부끄럼이 없었다. 만약 추미애 말대로 판사를 사찰하고 했다면 윤석열은 바로 구속입니다. 근데 구속시키지 않은 걸 보면 자기들도 추미애도 뭐 자신은 없는 거죠. 어쨌든 추미애가 징계를 요청하면서 사실은 뭐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장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뭐 7명의 6명의 징계위원들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징계위원회도 곧바로 소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징계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해임 아니면 파면일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행정소송으로 대응을 할 텐데 행정소송에는 사실은 뭐 1년, 2년씩 걸립니다. 그 사실은. 지난번에 그 심계륜 고검장 경우에도 심계륜 고검장이 행정소송을 했었죠. 그게 1년 6개월 만에 결정이 났으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추미애가 6시 5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밝혔는데 밝히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니까 청와대 진 반응은 뭐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 언급이 없겠죠.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됐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한 거죠. 이제 윤석열을 추미애를 시켜서 징계위를 통해서 해임이나 파면 해임할 걸로 보입니다. 해임을 결정을 하는 걸로 윤석열을 쫓아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사실은 정치권에서 연말이 되면 정치권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 한 해에 처리해야 될 일들을 다 뭐 가급적이면 다 처리를 하죠. 가령 좀 부당하게 또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래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 지난해도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죠. 연말이 되면 싹 정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정리를 합니다. 연말, 올 연말은 아마 공수처법, 공수처 설립, 그 다음에 윤석열 정리 뭐 이것을 화두로 삼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사실상 내일부터 아마 출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직무에서 배제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옷을 벗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 부분으로 따로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결심을 했느냐.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는 사실 선을 넘지 마라.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들이 나왔죠. 검찰에 대해서. 뭐 사상 유례 없는 찾아보기 힘드는요. 이 지금 사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근데 검찰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선을 넘지 말아라고 협박하는 것도 처음이죠. 그런데 왜 이 대전지검에 대해서 그동안 조자룡 헌칼 썼던 추미애가 이 수사 지휘권, 인사권, 감찰권을 통해서 이 원전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뭐 한두 번 막은 게 아니니까요. 막지 않았다. 왜 막지 않을까? 결국 이것은 마지노선이다. 이제 윤석열을 치자라고 결심이 됐기 때문에 막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총장은 어떤 행보를 가져가야 되느냐? 일단 추미애는 징계위원회를 빨리 소집을 해서 아마 해임 절차를 밟을 겁니다. 뭐 그 당장 내일부터 윤석열은 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출근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총장실을 못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상 옷을 벗은 겁니다.
그래서 해임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 뭐 등등을 하게 되면 뭐 1년, 2년 시간은 걸릴 거고요. 그건 뭐 문재인 정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보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나온 다섯 가지 추미애가 제시한 윤석열을 직무 배제시키면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은 이미 여러 가지 통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 판사들을 사찰한 것 전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밝히고 이런 언론에 충분히 밝히는 자기 입장을 밝히는 작업도 계속하면서 이제 정치적 행보를 밟을 수밖에는 없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선택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문재인 전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위선, 내로남불, 부패, 입증할 주인공으로 윤석열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그 업무를 맡아야, 그 직무를, 시대적 상황을 맡아야 지금의 검찰의 중립이 지켜진다. 윤석열 총장이 사실 지금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다른 검찰총장과 달리 옷을 벗지 않고 버틴 것은 자기가 버티는 것이 검찰의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이제 검찰의 중립, 자신의 정당성,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부패, 위선을 응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는 정치적 선택밖에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 시기적 선택,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문재인 정부로서도 뭐 올 연말까지 떨고 가고 싶었겠죠. 윤석열을 떨고 공수처도 설립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어차피 뭐 승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뭐 어느 쪽이 망가지든 어느 쪽이 무너지든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직 지지율이 버티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도 윤석열 현상이라고 말이 나오듯이 현재 야권 대선 후보에서 가장 압도적인 뭐 1위를 하고 있고요. 지지율 면에서 또 여권 뭐 이강, 이낙연, 이재명과 같이 해도 뭐 1위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사실 여권 쪽에서도 전부 협의가 된 걸로 보이는 게 곧바로 추미애의 이 같은 기자회견이 있자 바로 여권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을 바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뭐 충격적인 내용이다. 바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올바로 해라 라고 준비된 듯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물론 무법 장관, 뭐 법도 없는 저런 장관, 법무부 장관의 행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의 칼을 빌려서 윤석열을 쳤다. 대통령이 직접 비겁하게 숨지 말고 입장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건요. 저는 일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파워, 힘, 검증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현상이라고 거듭 얘기하지만요. 윤석열을 통해서 야권 전체가 연대할 수 있는 어떤 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꼭 윤석열이 뭐 다음 차기 대선 후보가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요. 또 국민의힘이 뭐 주도가 될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도 해체하고 전체 야권이 다시 뭉쳐야 되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윤석열 현상이 문재인 정부의 부패 위선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 그 희망이 지지율로 뭉치고 있고 야권 전체가 다시 국민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자신의 개인적인 결정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전체 판은 윤석열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신이 말하는 검찰의 공정, 우리 사회의 공정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적 선택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